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엔터주 이야기입니다. 자, 엔터주가 최근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엮이고 있고 메타버스와도 엮이면서 좋은 엔터주 전성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평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엔터주 지금이라도 우리가 담아야 할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도 뭐 요즘 뭐 계속 올라갑니다. 하이브, 뭐 JYP 할 것 없이 SM까지 이슈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수혜주일 수도 있고 또 메타버스도 엮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평가들은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좀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이제 집중해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SM이라든지 JYP가 지금 거의 시가총액 2조 원대를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네. 이제 BTS는 이제 너무 많이 컸고 네. 이제 BTS 총에서 하이브는 사실 시총이 거의 12, 3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손이 안 나가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더 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SM, 뭐 JYP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세 개 정도가 좀 남아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DOU 상장이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외를 한다면 저는 JYP랑 이제 YG 엔터가 좀 매수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3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뭐 NCT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 스트레이트 키즈가 지금 앨범이 지금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에 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뭐 예전에는 뭐 항공, 여행 쪽이었다. 이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연 준비라든지 개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지금도 준비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그래도 케이팝 가수들이 이제 월드 투어를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연말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팬덤의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SNS라든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MDF 판매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진정한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어떤 뭐지 막판 이제 대장의 어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여기에 또 메타버스와 또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가상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또 어떤 이런 또 새로운 또 플랫폼과 함께 매출처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집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고 좀 어떻게 보면은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개 회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서 좀 시가총액을 이제 좀 계산해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YG 엔터테인먼트. YG요. YG가 최근에 좀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개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블랙핑크 리사 앨범이 상당히 잘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그 YG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서 좀 처분했던 어떤 70억 정도의 처분 이익이 영업 이익으로 좀 잡히면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또 블랙핑크 북미 콘서트가 뭐 내년에 좀 있을 것이라는 좀 예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충분히 좀 진정한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제 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좀 약간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다만 이제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뭐 최대한 20%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8만 원 정도부터는 좀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큰 대형 엔터주 4개를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네민 팀장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YG 엔터의 상승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네민 팀장과 함께 이슈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조선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주셨고 엔터주 YG 엔터는 조금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자라는 전략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